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good morning.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오늘 8월 1일, 새로운, 한 달, 시작하는 그런 하루죠. 여러분들 힘차게 무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플러스 0.43% 상승, 나스닥 플러스 0.55% 상승, 독일 0.06% 상승으로, 자, 해외 시장들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나스닥이 조금 낙폭이 있었으나, 지켜줘야 될 60일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자, 중국도 이 21 이평 돌파 이후에 스무스한 조정 정도니까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자, 외국인이 2,158계약으로, 어저께 매수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황 진짜 중요한데, 어저께 억지로 땡긴 것이 아니다고 저는 코스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플러스 0.30% 상승.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상당히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닥터K가 말씀드리는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1, 12. 콜 옵션 사면 개인이 사면 못 올라간다. 풋 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이런 거 잘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보십시오. 어저께 잠깐 올랐다고 1포인트도 안 올랐는데 25% 오르고 30% 오릅니다. 까지는 거는 21% 37%씩 막 빠집니다. 이제 변동성 심해지고 옵션 이제 프리미엄 막 빠지는 구간에 왔다. 그럼 그것들의 영향에서 결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0.32%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도 플러스 0.40% 상승 출발. 일단 출발 상황은 양호하나 수급이 아직까지 별로네요. 개인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선물이 외국인이 672계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양호하고 풋옵션 11억 개인이 매도 다시요. 풋옵션 개인이 11억 매수 들어왔다. 그러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현재까지 콜은 제로로 나오죠. 자, 그럼 지수 상승하는데 별 무리 없다. 이것이 풋옵션 11억 개인이 매수세 들어오면 지수 안 빠진다가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이라 그랬습니다. 풋 계속 사라 그래. 응? 빠진다고? 안 빠질 것 같은데 왜 풋 사지? 계속 사주세요. 한 30억씩 사버리라 그랬냐. 그럼 안 빠집니다. 올라갑니다. 자, 코스닥은 여전히 저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락폭에 제법 큰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만 딱 기준으로 하면 618도 넘었죠. 그죠? 근데 수급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수급이 개인이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금 당장은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좀 받아줬잖아요. 개인의 물량을. 그래서 훨씬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을 만약에 접근하더라도 저는 야 이거 뭡니까 바이오 끝내주네요. 야 한방에 그냥 깨진 거 담아내버리네.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 반등해서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딴지 거는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올랐으면 좋겠지 빠지라고 기원하는 사람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로님 기업님 계속 홀딩하고 계십니까? 완전 대박이겠는데 여기서 사서 몇 프로 2만 4천원 먹었으면 야 10% 플러스 나왔겠는데요. 이야 알람만 기다리다 굿모닝 에블바디 굿모닝 이야 죽이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아마 쇼코브링 나왔을 거거든 지금. 그죠? 닥터K가 이날은 살 수 있을 만하다 했어요. 제가 휴가 중이었지만 이 모양 틀린 모양 아니잖아요.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눌림목 주는 거 10% 불었을 건데 이야 죽인다. SK텔레콤 샀는데 갭이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보긴 보겠습니다. 갭이면 일단 절반 던져. 얼마에 샀죠? 얼마에 샀죠? 빨리빨리. 자, 절반 던진 거 25만원에 오면 다시 사. 이거 던진 거 대박 안 깨지고 삐리삐리 양봉 써야 절반 다시 사는 겁니다. 절반 던져 여기.
야, 대박이다. 셀트는 삼형제. 야.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적당히 챙기세요. 이제 10%가 됩니까? 그죠? 챙기고 다시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적당히 치고받고. 야, 뭐라고요? 아까 SK텔레콤 뭐라 했죠? 이렇게 엄벙 떨어지면, 야, 잡 땡기네. 그래도 챙겨가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이탈했고요.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챙겼는데 올라가면 에이씨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팔았는데 다시 반등한다고 손절 괜히 했네. 이런 생각하는 순간 트레이딩은 다 엉켜버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던지려 했잖아. 이해되시죠? 절반은 적당히 챙겨놓고 가면 훨씬 마음 편하다니까? 왜냐면 밀려도 내가 다시 사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딱 생기기 때문에. 밀리는데 못 챙기잖아요? 쭉쭉쭉쭉 밀리면, 아, 아까 챙길 걸, 챙길 걸 하면서 미련이 자꾸 남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요. 이해되십니까? 셀티는 삼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대박이다. 진짜. 자, 삐리삐리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양봉, 이거 한 절반, 절반 많은 음봉 나오면 적당히 챙기세요. 3분의 1이라도. 10% 장난 아니에요. 10% 많이 먹었어요. 야, 대박이다. 셀트리온 제약도 완방이 그냥, 와, 6%. 참,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0.8. 이런 거는 안 쳐다봅니다. HLB. HLB는 반등은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77,000원.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원까지 반등 가능해 보인다 했고, 네이처셀은 안 쳐다본다 했어요. 자, 시장 판단하도록 하죠.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너무 놀랐어요, 지금. 28만원 반등. 잘했어요. 익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익절하고 끝난 거 아니고, 자, 치고받고 끝내줘야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27만 1000원까지 오는 거다 허용하지도 말고 적당히 더 밀리면 가지고 있는 거에 또한 3분의 1 정도 챙기세요. 여기 딱 말아 제끼면. 그러면 거의 이제 뭐 4분의 5분의 한2 정도밖에 안 남잖아. 여기 오면. 그죠?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면 5분의 1 다시 추가. 그런 식으로 하다 또뭐 적당하게 또 끊어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지금. 기업님은 분봉매매 거의 이제 마스터인 것 같아. 어느 정도 딱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거 보면. 야, 셀트리온 제약 죽인다, 진짜. 야. 바이오가 덩달아 가네. 메디톡스. 야.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 이런 거 솔직히 볼만하긴 한데 여기 있긴 있죠, 그죠? 메디톡스가 없나? 있죠, 그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와, 끝내주고 가네. 코스피 200억대 매수세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양호 코스닥 마이너스 한 70억대 매도. 자, 기관, 아, 개인이 계속 매수. 다행히 선물은, 아,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고, 사주고 있고, 풋옵션 개인 16억 매수. 양호. 그리고, 환율도 비교적 저점대까지 밀렸습니다. 양호. 자, 전체 전광판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가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신경도 안 쓰고 있네. 집 나간 뭐처럼. 그죠? 카카오도 한번 보자. 카카오는 거의 비중 다 던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삼성전자. 카카오는 관심권에 두는데 저는 제 기준에선 청산 다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11만 8천 정도 왔을 때 절반 이상 던지고 11만 4천원에서 반등 실패할 때다 던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브로스에 브로스.
그리고 어저께 분석해 준 종목들 접근 잘 해보십시오. 삼성전기 다시 플러스 날라 하고 잠깐만 큰 것부터 먼저 보고요. IT 오늘 강세, 반도체 강세, 그리고 조선주 강세, 철강, 야 철강 강세입니다. 강세. 강설주 그만 하고요. 자동차 약세, 증권주 강세, 보험 강세. 강세라니 좀 그렇다. 은행하고 보험.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는 제가 뽑아놨어요. 예영주 약세, 바이오 강세. 셀트는 제약은 왜 없지? 이건갑다. 쌀 삼행제를 올려놔야지, 그래도. 파이어 초강세.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좋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 가지만 기쁩니다. 자, 돈 많은 김 여사님, SK텔레콤 한번 봅시다 다시. SK텔레콤 절반 챙겼어요? 안 챙겼다면 밀리는 거 보고 챙기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 급하게라도 과감하게 던져야 되지. 먹을 거 약간 챙길 때는 시그널 왔다 갔다 하면 약간 고려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5. 지금 볼린저밴드 삐져놨어요.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난 이후에 볼린저밴드 삐져놓으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던지지 말고 절반, 절반. 야, 셀트는 죽인다, 진짜. 야, 사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놔놓고. 야, 띄우냐? 좋냐? 씨, 진짜. 응? 아이고,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럴까요 도대체? 저는 솔직히 욕 나올라 그래요 지금. 예?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다행히도 긴 흐름으로 들어 가시려는 분들 흔들림 없이 가신 분들도 계셨고 또 주가 매수해가지고 수익 잡은 난 분도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이거 빠질 때 이렇게 푹 빠질 때또못 던진다고요. 지금 길게 들고 계신 분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에휴, 다음에 뭐 저번에도 반등하던데 싶어 또안 던진다니까요. 그 어느 순간에 푹 빠지는 날이 나온다고요.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야, 쇼커버링 좀 들어왔나 진짜로? 야, 대박 뛰어버리네. 야. 아니면 전일 자 특허 침해 없다 그 소식 때문에 나르는 건가요? 야참 어쨌든 죽입니다. 자 외국인이 현물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손 바꾸고 있어요. 양호합니다. 기관이 팔던 거 들어올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개인이 던져주면 베리 굿. 이거는 상단이긴 하나 볼린저밴드 상단이긴 하나 저는 코스피에 대한 거는 바닥 찍었다고 확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보십시오. 하루 이틀 3일 정도 횡보했고 그러면 하루 역을 치도되고 하루 정도 더 올라갈 거 남아있다. 그리고 자 어저께 벙커 아니었다. 윈도 드레싱 아니었다. 적당히 끝냈거든요. 자 코스피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확신 없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아이고 알수 없는 주식의 변덕. 양양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시그널대로 하면 돼. 알수 없잖아. 매도 시그널 넣으면 매도하고 매수 시그널 넣으면 매수하면 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Understand? 여러분들, 전체에게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시그널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매도 추세였죠. 그죠? 하락 추세. 그런데 이렇게 딱 가면서 추세가 꺾였어요. 그죠? 꺾인 게 아니라 돌파 시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관망했고, 여기 눌림목에서 유로님이 지금 기업님인데 여기서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던집니다. 오늘. 그죠? 10% 먹었어요. 10%.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언제 던지고, 이렇게 엄벙 떨어질 때 던지고, 그죠? 여기 양봉으로 감아 올리려는 시도 나올 때 따라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봉 매매고, 그것이 시그널을 따르는 것이고, 페이크 내지는 몇번 당해도, 손절당해도, 다음 시그널 나오면 또 그렇게 대밀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그널 나왔냐? 큰 그림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삼성전자 좀 봐줍시다. 너무 내비두고 있네. 삼성전자 저는 길게 들고 간다 그랬어요. 47,000원, 48,900원까지 저는 들고 간다 했어요. 47,000원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황 볼 겁니다. 그러나 코스피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데리고 간다 생각합니다. 걱정 없어요, 저는. 외국계 매도 좀 잡히고 있네요. 카카오는 좀 힘이 떨어졌어요, 확실히. 제 기준에서는 다 던진 걸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체크는 할 겁니다. 셀트리온, 백주. 자연님, 얼마에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는? 셀트리온 언제? 얼마에? 네, 신혜 손님, 반갑습니다. 카카오 길게 간다 그랬죠. 딴지성인 것 같은데 길게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매도 시그널 나오면 던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길게 갑니다. 길게 갈라 그랬는데 여기 다시 매수 시그널 들어갔는데 왜? 60일 지지받는 권역이니까 여기 깨진 순간 던집니다. 끝. 한번 사면 끝까지 뭐 들고 갑니까? 아니면 끊고 나와야지. 자, 가장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인근 사서 여기서 절반 팔아먹고 여기서 다 던졌다 해도 손해 아닙니다. 수익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던졌다 해도 수익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길게 들고 갈 겁니다. 그런데 47,000원. 47,000원 오면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던질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치 48,000에서 48,200원 정도 볼 겁니다. 삼촌 동일 안 해요. 삼촌 동일 안 합니다. 삼촌은 좀 길게 들고 갈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깨져도 3%에요, 3%. 여기 밑에 저점 깨져도 3%라니까요. 뭐가 겁이 납니까? 겁안 하나도 안 나요, 겁. 주가 터나면 이게 밑에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모치님은 제가 댓글이 애매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인의 뜻을 오해 안 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딱 듣기에는 딴지 거는 거 비슷하게 들리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1회.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놈 아니거든요. 본인 뜻이 그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표현해 주세요. 셀트리온 반등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얼만큼 왔다 생각해요. 여기 가봤자 여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지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28만 8천 원이 단기 저항 아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위로 붕 뛰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제 기준에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사고 팔고 충분히 오랜 동안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제 기준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항권에 얼만큼 왔어요. 여기 다 깨지면 절반 정도 던져야 돼요, 분명히. 절반 던지고, 뭐 여기 인근에 와서 분봉매매 자신 있으면 적당히 치고받고 할수 있는 권력이지, 이제 지금은 따라가면 안 돼요. 자, 회원님, 얼마에 샀는지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셀트리온.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탁 깨질라고 폼 잡으면 절반 던지세요. 더 올라가면 절반 가지고 있잖아. 그죠? 에이,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 그럼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곰곰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잘 생각해 보세요. 저 경험이, 매매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주식 말고 선물 옵션.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익 내지는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지 경험이 많아요. 절반 챙겼잖아요. 올라가면 땡큐. 다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절반 밀리면 절반 챙긴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다시 살수 있다고요. 올라가면 또 땡큐. 만약에 밀리면 적당히 절반 내지는 3분의 2 던져버리면 손해가 없다니까요. 먹은 거에서 약간 토해낸 것밖에 없다니까요. 올라가면 이중으로 먹고. 죄송합니다. 올라가면 이중으로 먹고 적당히 비중 축소하고 그게 훨씬 나은 매매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경험해보기로는.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이 가는 줄 알아요? 가다가 좀 눌려주고 가다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제대로 된 주식이라면. 자, 이것도 꼭대기에서 이거 윗골이 나오고 엉벙 떨어지면 뭐? 이거 무조건 절반 던져야 돼요. 혹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40만 이상 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 손절 못했다면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서. HLB. 77,000원 이상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신라젠도 6만원 정도. 네이처셀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하한가 두드려 맞고, 하한가 한번 두드려 맞고 30% 더 빠지고 했는데 60% 넘게 빠졌는데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가. 이거 보십시오. 삼성전자 이렇게 푹 빠졌다가도 잽싸게 들어올린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눈치 좀 있는 분들이면 46,000원이 거의 매수 단가 근처 아닙니까? 맨 처음 진입 단가. 저 여기입니다. 여기. 46,100원. 적당히 비중 담아가는 겁니다. 27만 8천원. 물렸다? 아, 올렸다. 27만 8천원. 야, 그러니까 자유님 너무 높게 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 27만 8천원 사면 안 돼. 언제 사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사야 돼, 여기. 25만 5천원 사야 되는데 27만 8천원이면 오늘 샀어요? 와, 27만 8천원이 너무 높게 샀어요. 자, 매수 타이밍 언젠가 하면요. 여기, 여기, 마지노로 여기 정도 아니면 살 데가 없어. 여기 샀으면 꼭대기, 단기 꼭대기에 또 물려요, 잘못하면. 이해되십니까? 닥터케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밀린 팔으라고 하고 있는 시점에 본인은 샀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저항권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살려면 여기 3일 전에 사야 되는데, 실컷 오르고 오늘 사면 밀린다니까요, 잘못하면.
안전할 때 매수가, 지금이 안전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죠? 그리고, 야, 오늘은 너무 높게 샀어요, 진짜. 자, 뉘앙스를 들어보시면, 어저께, 그러니까 전전일 월요일날 잘 샀다. 어저께 적당히 챙겨가면서 가든지 이야기 말씀드렸고, 완전 다 팔아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깨지기 시작하면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겁니다. 아유. 와, 그리고 너무 많이 샀어요. 지금 거의 몰빵인 거 아니에요? 자유님, 돈더 있다 없다. 한 번에 이걸 다 사면 안 돼요. 자, 620주가 거의 몰빵인 거 같은데, 300주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 암만 많이 사도. 그러면 50주, 80%. 그러니까 한 종목에 80% 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거의 몰빵이잖아, 80%면. 그것도 한 방에 사버리면 안 되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기 위한 사람이지. 그냥 종목 선택해드리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샀어요. 완방에 지르면 안 돼. 600주 살것 같으면 600주 사면 안 되고, 적어도 400주만 사야 되고, 50주, 이렇게 사가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바로 꽃, 아, 바로 던지기는 할 필요 없어. 바로 던질 필요는 없고요. 근데 지금 너무 위에잖아. 27만 8천 원이니까. 아, 이걸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따라가면. 지금 바로 다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 이게 28만 3천원 넘어가면 길게 갈수 있거든요. 자, 27만 5천원 깨면 긴장하세요, 긴장.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잘했어, 지우 잘했고. 자, 비중을 올라가면, 올라가도 적당히 줄이고, 요거 깨고 내려가도 적당히 줄여야 돼, 적당히. 자, 이왕이면 수익 났을 때 조금씩 줄여가지고 비중을 40% 이상 넘기지 마세요. 한 방에 80% 들어가면 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플러스죠? 지금 플러스니까, 2,000원 플러스면 뭐, 1%도 안 되잖아, 지금. 그죠?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잘 지켜보세요, 일단. 그리고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계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반등하면, 지수 반등하면, 이것도 같이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야, 지수 땡기죠? 지수 간다 그랬어요. 기관은 여기 플러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외국인 선물 매수. 자, 개인 풋, 매도 많이 때려라. 바보들아. 아이고, 무슨 풋이냐? 아이고, 대체. 땡큐. 죄송합니다. 자, 개인이 풋 사면 지수 어떻게 된다? 개인이 지수 사면, 개인이 풋 사면 지수 안 빠져요. 쭉 올라갑니다. 콜 사면 어떻게 된다? 지수 빠진다. 콜을 외국인이 사고 있네. 개인이 던지고. Very good. 코스피 지금 기관 외국인 쌍꺼리로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어요. 개인이 던지고 있어요. Very good. Very good입니다. 자, 자유님 더 버티세요. 걱정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쭉쭉 들어가고. 자,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750억, 베이시스 0.62, 일단 양호. 그리고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 상관없어. 코스닥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제 기준입니다. 저는 코스닥 겁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뭐 양호. 자, 카카오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매도했습니다. 왜? 60일 너무 힘없이 깨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매도. 자, 전략은 수정. 12만원에서, 자, 제 이야기 잘 들었다면 12만원에서 밀리는 모습 보면 분명히 절반 던져라. 그 초반부터 말씀드렸고, 눌림목 주면 사겠다 했는데, 샀는데 밀리면 그거 다 매도. 그러면 수익입니다, 수익. 나중에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세게 밀리고 있어요. 자, 조건이란 게 있습니다. 자, 밀릴 때 적당히 밀려야지. 세게 빡 밀리는데 그 가격 온다고 다시 산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조선주, 야 진짜 강세네. 철강, 자동차. 자, 얼추 양호입니다. 얼추 양호. 그죠? 건설주 일부 빼고. 그리고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지금. 왜?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죽이고 싶지 않거든요. 전 눈치를 챘어요. 코스닥 모르겠어요 솔직히. 2320까지도 열려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자, 790 정도까지는 열려있는데 개인이 자꾸 사서 겁나요 솔직히. 선물 외국인은 끝내주고 땡기고 있어요. 자, 선물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지수의 95%는 외국인 선물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틀린 거 아무도 안 나오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제가 13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어느 날 한 번 정도 개인하고 외국인이 어느 날 한 번 지수 잡아가는 날 있어요. 어느 날 한 번. 그 말고 전부 다 거의 다가 외국인이 가지고 핸들링합니다. 보여지는 지표로. 이해되시죠? 풋옵션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이 안 빠져요. 콜옵션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풋옵션, 아 콜옵션 환매수겠죠. 콜 매도 해놓은 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매도 이렇게 해놓은 거 환매수이지 않을까? 아니면 신규 매수일지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자, 그러면 지수하고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하고 봐야 되겠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카카오, 이거 카카오 좀 그렇습니다. 자, 자유님도 공부를 좀 더 해주세요. 댓글이 안 보여요. 그리고 채팅방 회원분들 좀 계신데 채팅방에 아침에 인사라도 한마디씩 하시는 거 제가 원합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채팅방에 그냥 한 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로 자료 올라오면 한번 읽어보시고 굿모닝 한번 남기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다가 서로 좀 보면 좋겠다 싶은 기사 있으면 그냥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그게 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자유님이 공부가 좀 덜 됐다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핀잔 주려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막 속된 표현으로 저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에다가 본인이 공부가 돼 있어야 딱딱 대처가 돼요. 안 그러면 대처가 안 되면 제가 하루 종일 못 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나마 낫죠. 하루 종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밑에다 댓글 달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처음 뵙는 분 계시네요. 천석기님 반갑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자, 여러가지 뭐 파생 상품들도 있고 지수 관련 상품들이 있는데 저는 선물 옵션을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자, 고액 자산가들 있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억대 넘어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물 옵션을 본격적으로 해란 말이 아니라, 자, 대용 자금으로도 선물 옵션, 증거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한 2억을 주식을 갖고 있다면, 선물 옵션 증거금을 그 주식으로 대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목소리 좋은 상담원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실 테고, 꼭 그렇게 안 한다더라도 일부 선물 한 계약 내지는 옵션 한 500만 이내에서 해칭 전략 반드시 사용하는 게 낫다. 딴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언제 주식이니까 주식을 쭉, 특히 그 셀트리온 고액 자산가 분들 계시죠?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셀트리온을 팔기 싫다면 풋옵션 소량 매수해 놓으면 됩니다.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러면 지수 빠지잖아요. 그럼 셀트리온 같이 빠지잖아요. 풋옵션 50만원, 100만원이 200만원, 300만원 돼 있어요. 그러면 상쇄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다만 그렇게 컨트롤을 잘할수 있느냐, 욕심 다 버리고 자 배팅 진짜 칼같이 지키면서 과다하게 안 하고 할 자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지. 근데 고액 자산가 같으면 주포는 현물입니다. 현물. 그러니까 셀트리온이죠,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몇 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만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아서들 지수 하락에 대한 상품들 가지고 계신 것도 같은데, 그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옵션 하시라는 거죠. 고액 말고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한다면, 몇 억이면 1000만원이 비중이 큰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투자해라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계좌를 터놓고 50만 내지는 100만원만 지수가 흔들릴 것처럼 예상되는 자리에서 풋옵션 매수하란 말이죠.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상쇄됩니다. 그것이 원래 파생상품의 취지입니다. 취지.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자유님은 아직까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유님은 계속 홀딩 일단. 자, 계속 홀딩하고 언제 던지느냐? 자, 메모 잘 하세요. 언제 던지느냐? 28만 1260원. 그러니까 28만 원 깨면 절반 던지세요. 절반.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 위로 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절반. 그리고 치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고, 절반 던지고 27만 6천원까지 안 밀리기를 일단 보고 계시다가, 27만 6천원을 깨게 되면, 야, 이거를 굳이 플러스 맞고 놓을 이유도 없는데, 일단은 지금 워낙 고점이라서 제가 일단 계속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채팅이라도. 자, 첫 번째는 확정입니다. 28만 1000원을 깨면 절반 매도하세요. 자, 지금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쳐다보시든지 해가지고 28만 1000원이 깨지는 순간 시장가로 던지세요. 28만 1000원을 대놓고 하지 마시고, 그럼 체결 안 되고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29만 원. 꼭 29만 원이라고 확정 짓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 깨지면 저는 절반 정도 내지는 3분의 1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치는 그 정도 보시고, 29만 원. 28만 1000원 깨지면 밑으로 27만 6000원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어느 정도 저항권 왔기 때문에 적당히 챙겨가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실적 공시. 오케이. 야, 지우야, 니는 셀 어떻게 했냐, 좀. 셀트리온 제약가가 그냥 복수 좀 했냐? 자, 5천원 먹었으니까 1점 몇 프로? 2% 다 돼가잖아, 그죠? 자, 세부 전략 드립니다. 자유님 계시면 1번. 자, 다른 분은 참고로만 하세요.
자, 여기 깨졌던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 30분 봉상에서도 일단 양호. 자, 메모 잘 해놓으세요. 아까 28만 1000원 다 깨고 내려오는 이런 음봉 나오면 절반 파세요, 절반. 그리고 27만 6000원까지는 홀딩. 그래봤자 2000원 빠지는 거니까 별큰 손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영안 좋네요. 그리고 반등 시도 나왔는데 여기 가서 다시 밀린다 그러면 다 던져버리세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노리세요, 나중에. 지금은 너무 높게 해서 잡았어요. 잘못하면 물려요. 그럼 플러스잖아요, 그죠? 더 가는 거 어떡하냐고요? 상관없어요. 다음에 또 노리면 돼요. 다음에는 제대로 된 데서 노리세요. 너무 높게 샀어. 제약 94,100원에 재진입. 제약이 94,100원이 없는데? 저기 앞에 말하는 거가? 74,100원. 자, 5분봉 기준입니다. 셀트리온 5분봉 기준으로 28만 1000원 깨면 밑으로 밀리니까 다른 분들은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자유님이 너무 위에서 사가지고 지금 자유님은 그렇게 핸들링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여기 깨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청산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담으면 될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그리고 여기 위에서 적당히 끊어먹고 만약에 깨지면 비중 적당히 축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28만 9천원 정도. 아까 28만 9천원이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적당히 털고 나오면 뭐 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지수도 약간 고점이거든. 자두님 600주죠? 제가 말하는 시그널에 따라서 100주씩 파세요 일단. 아까 말했던 시그널 있죠? 그리고 뭐 중장기 투자자니까 맨 마지막에 한 100주 정도 남겨보시든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좀 밑에서라도 다시 주워 담으면 평균 단가 내려가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620주라 했던 것 같으니까 120주는 일단 들어 간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500주는 적당하게 정리하면서 나중에 다시 타이밍 놨다 싶을 때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해드리거나 하면 그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흔들흔들 하거든. 자, 일단 멜링크 주포 들어왔고요. 미래세트 들어왔고요. 자, 자유님만 50주 파세요. 여기 지금 파세요. 시장가로 50주만 파세요. 50주 빨리. 자, 해란대로 잘해야 돼요. 빨리빨리 팔아야 돼. 자, 281500 50주 팔았습니까? 매도 됐고 다시 281500에 50주 또 대놓으세요. 100주 대놓으세요, 100주. 그러면 150주 파는 겁니다. 여기 100주 대놓으세요, 여기. 뭐, 삼성전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시면 파란 돈으로 삼성전자 파란 돈으로 보자 10% 사세요. 10% 자, 잠깐 계산 안 됩니다. 잠깐만요. 46,350원 삼성전자도 100주씩 사세요. 100주씩 아이고 아이고 삼성전자 안 갖고 있으면 사세요. 길게 포지션, 제가 포트폴리오 지금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 거 지금 사면 걱정 없어. 지금 사면 별로. 나중에 밀려도 또 살 거거든요. 삼성전자 10% 있다. 그럼 100주 더 사세요. 빨리. 100주 더 사시고. 삼성전자 20%까지 맞추세요. 100주는 여기 대놓으세요. 46,100원 갈란가 모르겠다마는 46,100원에 그냥 100주 걸어놓으세요. 나중에 체결 안되면 나중에 그거 잘 빼시고 잠깐만 요거 셀트리온 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자 지금 셀트리온 지금 몇주 팔렸습니까? 150주 팔렸죠. 470주 남았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일단 팔지마. 일단 대기. 자, 몇 주 가지고 있다 빨리 이야기해주고 삼전도 몇 주 가지고 있는지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삼전 390주 삼전이 46,350원이고 삼전 700주면 3,200이면 2억 정도 비중이면 아직까지 15% 빼 안 되죠. 4천만까지 채울 겁니다. 4천만까지 800만 더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주 더 사면 돼요. 자, 200주 정도 더 살 겁니다. 삼전 20%까지 채울 거예요. 자, 셀트리온 적당히 일단 한번 보자. 390주 있으니까 일단 홀딩입니다. 아까 전략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 자, 28만 천원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요거 뚫고 올라가면 더 갈 수 있어요. 야, 더 갈 가능성 상당히 있네. 근데 왜 던졌냐고? 토해내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해내면 본전 내서 마이너스 돼요. 그죠? 자, 390주 같으면 얼마고? 아, 계산 안 돼. 계산해야 돼요. 자, 28만 2,500원에 390주.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50% 비중입니다. 아직까지 비중 더 줄여야 돼요. 50%는 너무 많아. 40%까지 줄일 겁니다. 1억이니까 40% 줄이려면 자, 100주 정도 더 팔면 되겠네. 자, 50주 여기 대놓으세요. 282500 50주 여기 대놓으세요. 50주 자유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282500 왜 자유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제 채팅방 회원이기도 하고 저분이 교회 짓는데 네팔인가 교회 짓고 싶어서 주식 시작했다고 합니다. 닥터케이도 크리스찬입니다. 저 일주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게 해서. 자, 좋은 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배불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닥터케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282500 50주 대놓으세요. 어? 어디에? 282000이 대놨어요? 자, 다시 빨리 282500에 대놨었다. 1번. 자, 내가 그럼 다행이고요. 말 더듬는다. 일단 나머지 관망 아직까지 대기. 자, 사자마자 먹는 거 처음이다. 7번 눌러보세요. 처음일걸요.
사자마자 먹는 거 처음이다. 오늘 샀는데 처음 사자마자 먹었잖아, 지금. 그것도 4,000원 정도니까, 물론 얼마 안 돼요. 1점 몇 프로인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1점 몇 프로면 백 몇십만 원이에요. 지금 한 60만 정도 먹었겠는데? 챙긴 것만? 예? 챙긴 것만 60, 70만 돼요. 자, 플러스 나 있는 거 합하면 한100 얼마 될 거예요. 사자마자 먹는다잉. 올라갑니다. 닫던지를 안 그랬어, 분명히. 왜? 알고 있거든요. 닥터캔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팍 죽인 척 하면 쫄아가지고 많이 던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던졌는데, 진짜 선수들은 또 따라가, 던지고 난 다음에 던진 거. 여기서 또 따라가요. 왜? 아니데이 하고 들어올리거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청산 일부 하는 겁니다. 일부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서서히 줄이 가지 않습니까? 서서히 50주, 50주 때로는 시장가, 때로는 위에 대놓고 그죠? 지금은 던지라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치고 갈수 있거든. 자, 마미가 급하다. 아, 안 급해. 꼬마, 노노노, 열정적인 멘트, 유노? 안 급해. 하나도 안 급해. 돈 벌고 있는데 뭐가 급해? 삼성전자 겁 1도 안 나. 겁 1도 안 나. 카카오 12만 가가지고 제가 했던 이야기 잘 듣고 팔았으면 수익이야, 수익. 개매수 들어간 거 찔끔 1,000원? 그거 1%밖에 안 돼, 1%. 1, 2%. 1, 2%도 안 돼. 위에서 실컷 먹고 1% 내주면 되죠, 뭐. 그거 내주기 싫다고요? 그럼 주식하면 안 돼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자기는 다 먹고 싶고, 남은 하나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과격한 표현 쓰느냐?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손절 나올까봐 두려워가지고, 들어간 거 아깝고, 손절한 거 아깝고 이러면 주식하면 안 돼요. 못합니다, 안 돼요. 자유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셔야 돼, 공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못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진짜 운 좋은 거예요. 밑으로 빠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위에 꼭다리에서 또 잡은 거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정말. 자, 이제 제 마칠 시간 다 됐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전략 드립니다. 마지막 전략을 어떻게 드리느냐? 자, 이제 먹은 것좀 있으니까 먹는 데 치중할 겁니다. 더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써요. 더 올라가는 거내거 아니거든요. 자, 먹은 거 있으니까 28만 원 깨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지세요. 아시겠죠? 자유님. 그리고 27만 4천원까지는 버틸 겁니다. 그럼 4천원 차이니까 위에서 먹은 거 있으니까 밑에 1% 까진 거 별로 신경 안쓸 거예요. 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잘하려면 그 와중에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적당 비율 들고 가시고, 만약에 방 치고 가가지고 28만 한 6천원 이상 간다. 28만 6천원 이상 간다. 적당히 알아서 던지세요. 이런 거 버는 거 보이면 적당히 던지세요. 그때는 한 100주만 남겨놓고 다 던지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먹는 거 챙기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한이고고님도 채팅방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한이고고님 같이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채팅 남겨주세요. 여기 지금 그거 남겨주세요. 메일 남겨주세요, 메일. 신라젠 이왕이면 하여서 뭐그 셀트리온 더 나오는데 저는 1등을 최고 좋아합니다. 아, 샐러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절반도 못 먹었네. 5분 남았어요. 아, 먹는 소리 난다고 어떤 분들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불쾌하지 마세요. 제가 껐닥했다 하면 언제 껐닥했다 합니까? 말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밥도 먹고
주식 방송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아, 당이 너무 높게 나와서 큰일이에요. 중국 가가지고 신나게 아무거나 먹었더니, 아. 그래서 오늘 아침은 샐러드 앤드 토마토 주스. 아, 발음 괜찮습니까? 피터님! 토마토 주스. 발음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 자유님,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송할 거 아니고. 그리고 채팅방에 오셔서 딴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인사. 그래야 누가 있다는 거 서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송도, 방송은 거의 100% 참석하시는데 채팅방에는 굿모닝.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자, ANS. ANS1230 골뱅이 한메일. 한메일 단내시죠? 한메일 단내시죠? 자, 공부하셔야 돼요. 전 퇴출을 합니다. 퇴출 벌써 몇 명 보냈어요. 와서 딴 거 없어요. 같이 공부하시고 본인이 어느 업종에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나중에 메일로 할 텐데, 그러면 각자 그 분야 리포트를 씁니다. 다른 거 아니고 거창한 거 아니고 아침에 기사 보는데 예를 들면 IT 분야에 근무하신다 이러면 요새 반도체가 뭐 슈퍼 사이클 지나갔네 어쩌네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밑줄 하나 쭉 꺼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어떤 분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아, 나 전문 지식이 없는데,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주부들은 생활 물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 나가면 지금 예를 들면 오뚜기 쫄면 잘 팔리더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옛날에 맥주 하이트만 마셨거든요. 저는 그게 버릇이에요. 다니면서 물어봐요. 맥주 박스 나르는 그 슈퍼 종업원들한테, 요새 맥주 뭐가 잘 나가요? 화이트죠. 화이트 맥주. 그런데 어느 순간 카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카스가 시장 점유율을 빼뜨려 먹었어요. 그런 걸 캐치하는 게 주부들이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물가 관련된 거 이런 거 보시다가, 그 다음에 복지, 자유님은 복지 뭐 이런 거 옛날에 하셨다 하셨으니 그런 거 관련된 거 그냥 기사 혹시나 보이시면 하나 올려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게 아직까지 힘드시고 하면 인사 한마디 정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뜻은 아는데 그래도 너무 눈팅만 한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니고고님은 카카오톡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누르시고 닥터K 치시면 비번 넣어라 할 겁니다. 비번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비번 알려드리고 나중에 한 10시 반이나 장 좀 조용해지면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방송은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댓글도 공부 댓글 아직까지 많이 안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잘 하리라고 약속하실 거죠? 약속하신다 7번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셀트리엔 복수 다 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님. 제가 자유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들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유님은 저한테 동의를 하셨잖아요. 다른 분은 저한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리딩 방송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유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 들으면 그거는 뭐, 예?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 머리가 좀 있어요. 여기서 깔때기 하면 되고, 자유님 팔아! 이러면 다른 사람들 듣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반갑습니다. 설송님 반갑습니다. 생맥 VB?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좀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생맥 VB. 한국에는 생맥이 안 들어온다. 알겠어요. 제가 시드니 한번 가죠.
야, 오늘 장이 그래도 좀 받쳐주니까 기분이 좋네. 그런데 제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자유님! 그냥 282000에 지금 370주니까 200주 대놓으세요. 그냥 챙깁시다. 200주! 대놓으세요. 282000 200주! 그럼 얼마입니까? 4천원 먹는 거예요. 4천원. 4천원 작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 단타 됐어. 단타. 절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뭐. 먹고 노는 거예요, 4천원. 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은 거 아닙니다. 비건님, 반갑네요. 삼전, 걱정 안 한다 그랬어. 삼전. 삼전, 가잖아. 무슨 걱정이 있어? 아까 여기 추가시켰어요. 아까 사라 그랬어, 분명히. 자, 자유님, 삼전에 아까 46,100원에 대놓은 거 올리세요. 46,300원으로 올리세요. 200주로 올리세요, 200주로. 오케이? 자, 손 빨라야 돼요. 자, 집이라면 컴퓨터에 딱 대놓고 해야 돼. 핸드폰을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방송은 핸드폰을 보든지 하고, 주문은 컴퓨터로 해야 됩니다. 잽싸게 해야 돼. 다다다다닥! 오케이? 야. 자, 안산 분들 계시면, 좀 늦었다. 늦었는데 46,300원 적당하게 대놓든지 본인 알아서. 부러스예요, 부러스. 삼성전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부러실걸? 단가 한번 대보세요. 지금 10분만 연장 방송하겠습니다. 야, 대박이야. 장대 양봉입니다. 48,000 간다 봅니다. 분명히. 안 죽는다 그랬어. 겁안 난다 그랬어. 저는. 왜? 데리고 가야 되거든. 지수 띄우는데 얘안 데리고 간다고요? 말도 아닌 이야기예요. 지수 계속 가네. 자, 이 푸시면 베리 굿 풋. 개인이 20억 산다. 지수 죽는다? 안 죽어요. 왜? 풋안 볼까요, 지금? 잠깐만. 아, 흥분했다. 자, 풋뭐 많이 사는가 하면요. 지금 300이죠. 심하게는 295 풋 내지는 292.5 풋을 사요. 사람들이 295 풋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박살나 있을걸? 박살 나 있어요. 295풋 볼게요. 이거보다 밑에 많이 잡고 있어. 자, 오늘 어저께 종가 얼마 했는가 하면 1.56이었는데 지금 얼마? 반토막 났어요. 보이십니까? 반토막 났어요. 하루 만에. 이해되십니까? 자, 아침에 시초까지 샀다 칩시다. 지금 얼마 빠졌어? 자, 30% 빠졌어. 30%. 물타기 계속 할걸? 더 죽여버려요. 위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사. 자, 보세요, 보세요. 기관 외국인 계속 사. 쌍끌이, 베리굿.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전 생각 안 한다 그랬어. 일단 왜? 수급이 안 맞으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개인이 자꾸 사고 있으니까 전 코스닥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만약에 하려면 바이오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이오 반등하네. 그럼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는데 손해입니까? 바이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손해는 아니에요. 말 맞추기입니까? 저는 위험 관리 행겁니다. 올라줘서 다행이지. 밑으로 대박 더 깼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제 타이밍에서는 어저께 정도 아니고는 타이밍이 안 나왔다. 어저께 아니고 전전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자, 외국인이 선물 붙들어 주다가 5천 계약 정도 붙들어 주다가 살짝. 자, 야, 잘하면 원웨이 넣을 수도 있는데요. 원웨이가 뭔가 하면 그냥 위로 끝도 없이 가는 거. 지금 풋 넣잖아, 풋. 개인이. 그러면 원웨이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콜은 계속 사. 베리 굿. 풋은 개인이 계속 사. 베리 굿.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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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프로그램 매수도 천억대 들어와. 굿. 코스닥 신경 안 써. 마이너스 넣었는데. 환율 적당히 조정 받았어. 적당히 조정받았어. 더 빠지면 좋은데. 시장 그만해. 괜찮아. 오늘 빠지기보다는 올라가. 그렇게 판단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 굿. 그리고, 셀트리온. 어디 갔어? 셀트리온. 어떻게 됐죠? 100주 남았다. 자, 28만 2천원 팔았죠? 자, 몇 프로 플러스 났는지. 자, 얼마 먹었는지 한번 올려주세요. 기분 좋잖아요. 사자마자 먹은 거. 거의 처음 아닙니까? 자, 얼마 먹었지? 4,000원 정도 먹었네. 4,000원 같으면, 자, 500주에 4,000원.
계산해 볼게. 제가 계산할게요. 500주 곱하기 거의 4,000원이잖아. 200만원입니다. 자포 때문에 한 100, 뭐, 예? 200만 먹었잖아요. 160만, 그죠? 자포 때문에. 이야, 잘했어요. 제가 뿌듯합니다. 사자마자 160만 먹은 적 있습니까? 있나 없나 한번 올려보십시오. 삼성전자 지금 좀 늦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자유. 대놨다, 안 대놨다. 46,000. 300원에 대놨다 안 대놨다. 200주 대놓으세요. 46,300원에 200주. 46,300원에 200주 대놓으세요. 지금 5분 오바. 저 요거 죽는 척 하죠? 죽는 척 하는데 풋 아까 20억 안 제끼죠? 다시 돌아올립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야기예요. 자, 100주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100주는 셀트리온 좀 더 들고 갑시다. 100주니까 그죠? 비중이 얼마 안 돼. 2800이잖아. 2800이면 비중에 15% 밖에 안 됩니다. 들고 갑니다. 그거는 500주를 4000원 먹었고 27만 2000원 오면 6000원 빠지는데 6000원 빠지는데 100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득이에요. 이득. 여기서 더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건 일단 패스. 그러나 본전 못 지키면 본전에서 깔딱깔딱하면 50주 더 제끼세요. 굳이 손해볼 이유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유님. 이게 21선이 본인 본전선이거든. 여기서 깔딱깔딱하면 손해보지 말고 적당히 50주 끊으세요. 50주만 딱 들고 있으세요. 50주만. 그리고 50주 여기 27만 오면 50주 다시 사세요. 나중에 적당히 나중에 보고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일단 대략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3전 1200주 잠깐만. 그러면 얼마야? 자, 4000원에다가 대략 5000이죠. 5000이면 25% 적당해요. 한 5. 자, 3전 같은 거 들고 가야 돼. 자유님은 중장기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와중에 사고 팔고. 오케이? 아직까지 빨리 안 돼. 지금 공부도 안 돼 있고. 본인이 연세 좀 있다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하는 속도로 봐서는 괜찮아. 그 정도. 야, 지금 깨네. 잠깐. 삼성전자 대놓는 건 유효합니다. 아까 대놓는 200주 대놓으라는 거 그들 대놓으시고, 자, 셀트리온만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 시장가에 50주 던지세요. 28만천원에 50주 던지세요. 50주. 그럼 50주 남겨놓은 그건 내비둡시다. 오케이, 자유님. 챙기는 거잖아. 더 가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나 오늘 한 200만 정도 먹을 거야. 걱정 없어요. 사자마자 200 먹었어요. 160 수수료 떼고. 이야, 나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점심때 삼성전자 신경 쓰지를 마세요. 쭉 들어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빠지면 땡큐하고 사세요. 50주는 그냥 들어가세요. 애교로. 620주 중에 580주 차익 실현하고 50주 들고 있는데, 그죠? 애교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28만 7천원 인근까지 가면 던지세요. 그것도 다. 어디? 121 인근 가가지고 헤딩하는 것 같으면 던지세요. 두 가면. 상관없어. 누가 하면 터치 하면 돼, 나중에. 야, 오늘 1시간 10분 제가 방송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님을 170만 가까이 벌어드리겠다. 야,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다. 다른 분들도 매수해가지고, 벌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죠? 다른 분들도 플러스 많이 났다는 분 계십니다.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헛소리하는 애들 많이 있는데 다 주댕이 다더라고. 여러분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많이 방송 보시는데 채팅방 회원이 지금 30분 다 돼가는데 26명인데 좋아요가 26개 안 나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채팅방 회원들 생방 들었다고 그 다음에 녹방 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고 밑에 좋아요도 눌러놓고 봤으면 봤다 체크이라도 남기세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벌었다 그럼 댓글 좀 남겨주세요. 벌었다고 까졌다 니말 듣고 까졌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저는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허니님은 제가 지금 댓글 남깁니다. 메일 남깁니다. 아, 오늘 많이 늦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해야 될건 해야 되니까. 자, 셀트리온 다 던졌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버티세요, 이거는. 그냥 들고 있으세요. 그냥 주주로서. 그래도 몇억 들고 있던 주주로서 50주는 애기로 들고 있읍시다. 자, 27만 정도 얻은지 하면 50주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27만 6천원 가면 절반 이상 팔아버리든지 대밀린 거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27만원에 50주니까 27만 4천원이 본전 아닙니까? 맞나요? 28만 4천원 여기 올라가면 본전 넘어요. 그럼 다 던져도 상관없어. 빠져나오기 전략. 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50주는 내비둬야지. 이거 빠진다고요? 안 빠져요. 자, 코스피 빠진다고요? 안 빠져. 왜? 꽃이거든. 이거 가지고 풋더 들어가라고 꽃입니다. 풋더 들어갈 거거든요. 메롱하고 날라갈 가능성 상당히 됐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풋 옵션, 야, 제끼네. 이러면 좀 달라집니다. 이러면 좀 달라져요. 개인이 풋 옵션 절반 던졌어요. 이러면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20억대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대가리 꺾어야 되는데, 보이시죠? 대가리 안 꺾고 쳐든다.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대가리 확실하게 꺾으면, 밑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그래도 반등 강하기 때문에 기관에 여기 붙들어 놓고 선물 샀기 때문에 별 걱정 없습니다. 일단은 댓글 쓰는 거 있어요. 댓글 쓰는 거어 로그인 안 했던지 할 겁니다. 아마 로그인 해보세요. 로그인 유튜브에 로그인 해보세요. 로그인 안 하면 아마 댓글 안 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먹었다고요? 생각대로님? 와우. 이야. 셀트리 많이 들고 계셨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야, 아 모르겠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지금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잠깐만요. 일단 메일만 보내고 좀 마칠대요. 자, 여러분들 닥터 K가 유튜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고주를 제 방송에 대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는 무료 방송 계속합니다. 절대 돈안 받습니다. 앞으로 향후 강의 방송 절대 돈안 받습니다. 무료 방송 절대 돈안 받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시려면 광고는 스킵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넣으면 열중 샷 하시고 광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닥터K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주들에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자,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닥터K도 이제 광고 수입자 한번 돼봅시다. 여러분들한테 회비 안 받고 광고 수입자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하니님 날려드리겠습니다. 그거나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손만 열중시하면 되는데. 그죠? 한밀 단넷이죠. 아마 단넷으로 아는데. 제목.
저 한이님 계십니까? 한이님 보냈고요. 보입니다. 잠깐만 제가 로그인 해볼게요. 보여요. 댓글 쓰는 거 보입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 할줄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는 좀 바빠요, 지금.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송 시청 지금 31분 하고 계시는데 전부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방송 이야기 시청 지금 나오죠? 31분. 자, 그리고 주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핸드폰일 경우에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주요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또 제일 밑에 보면 채팅 참여하기. 자, 채팅 올라왔죠? 자, 채팅 올라왔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근데 지금 댓글 쓰는 거는 된다는 말인데, 핸드폰에서 댓글 쓰는 거, 방송 들어가서,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업로드한 방송 보시면, 제일 밑으로 드래그 해야 됩니다. 제일 밑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그냥 보시면, 그냥 댓글 쓰는 거안 나와요. 오른쪽 밑에를 위쪽으로 올리세요. 쭉 드래그하면 밑에 댓글 쓰는 데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송을 보시고, 녹화 방송을 보시는데, 맨 밑에 보면, 그냥 다른 다음 동영상 이런 거 뜹니다. 그거를 위로 올리세요. 위로. 위로 올리면 댓글 쓰는 데 나옵니다. 나오시죠? 자, 다시 한번. 자, 방송 보는데, 핸드폰 보는데, 댓글 쓰는 데가 없어? 어? 이상하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맨 밑에 있는 다음 동영상이라는 부분을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제일 밑에 댓글을 쓸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닥터K, 여러분들께 도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노력할 거고, 제 방송, 모토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내니 눈닦입니다.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제가 많이 흘려봤으니까, 눈물 못 닦아주면 같이 울어줄게가 제 방송 모토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방송,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누가 1시간 20분 동안 합니까? 아침만 합니까? 점심때도 하고요. 장마치고도 하고요. 야간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 2시간 가까이 합니다. 그것은 지금 고정적으로는 제 체력이 안 닿기 때문에 할수 없으나,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방송하고 있으면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 반등 가능성 높다는 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매치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걱정 없다. 야, 일단 여기를 깨기보다는 여기 반등 죽이는 척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 좀더 높아 보이지 않나. 그리고 2300을 만약에 뛰어넘으면 더 랠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코스피 시장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두르고 있으니까 양호하고, 삼성전자 걱정할 거 없다. 다시 말씀드리고, 각 셀트리온 삼형제 적당하니 밀리면 챙기면서 가셔라. 최종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28만 8천 정도 인근까지 가면 적당하니 끊으면서 가라. 20일 깨지면 매도 시그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새로 오신 분들 많이 보이시는데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K 무료 방송입니다. 주변에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그냥 닥터K 치면 됩니다. 유튜브에 닥터K 무료로 1시간 이상 하고, 아침에 1시간 이상, 하루 종일 4시간 5시간 하던데 들을만 하더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시고요. 다른 분들에게 굳이 알려드릴 분 없다 하더라도 본인들 계정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좀 날려주십시오.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무료 방송으로 제가 앞쪽에 나와야 다른 분들도 무료로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내니 눈 딱. 광고 넣을 땐 열중 쉬었. 여러분들, 닥터 K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뵙죠. I'm 닥터 K야! I'm 닥터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